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4월 30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거의 역대급이었습니다. 줄기차게 흘러내려다 막판에 좀 더 세게 매다 꽂았습니다. 거의 나스닥이 뭐 마삼룰 뭐 이러는데 마삼이 아닌 마사 -4% 넘게 나스닥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뭐 다우지수도 만만치 않았고요. S&P 500도 이렇게 빠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하루에 3% 넘게 빠졌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10.4%, 나스닥 -23.2%, S&P 500 -13.9%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일한 포맷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일지를 일기처럼 꾸준하게 만들어 올렸었는데 그때는 지수 최고점 대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어요. 거의 뭐 스물 몇 번 경신했던 것 같은데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고 지금 골이 깊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산이 높을 때 조금 농부가 열매가 익으면 수확을 하듯이 조금 덜어내면서 또 씨를 뿌릴 그런 것들 씨앗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뒤늦게 반성하면서 하게 되는데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하는데도 그 입이 타네요. 입술이 탑니다. 첫 번째 월가 아마존 목표 주가 일제 하향. 이날 나스닥을 뒤흔든 건 아마존의 폭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일제히 월스트리트 애널들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임금 및 배송비 상승은 아마존의 수익성을 압박해왔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료비까지 끌어올리면서 실적의 역풍이 더해졌다. 아마존은 지난 하반기에 많은 투자를 했고 현재 고정 비용에 대한 리레버리지를 되돌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 아무튼 공급망 문제와 물가 인플레 때문에 아마존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가 5,000달러에서 3,800으로 낮췄다. 3,800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적어도 마진 측면에서는 일부 수요 감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단기적으로 영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본업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물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공급망 문제, 원자재 폭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아마존 실적에 세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클라우드 AW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벌지만 본업인 전자상거래가 무너지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고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분기 적자가 발생한 것은 7년 만에 아마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아무튼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더 문제는 지금 2분기 그런데 3분기 4분기 앞으로 나아갈 때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장기적으로는 좋다. 기대 유지.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은 훼손된 게 아니니까요. 여전히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AWS는 여전히 클라우드 1위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제공한 2분기 가이던스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마존에 대해 지나치게 좀 저평가해서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아마존은 클라우드 광고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꾸준히 수익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그러면서 어쨌든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이럴 때 좀 군침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현재 상황이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 문제가 제일 큰데 이거는 해결이 되는 문제죠. 언젠가는 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해결이 되겠죠. 당연히 다시 평시로 돌아가면.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인플레가 이렇게 높으면 미국이 망하겠죠. 그래서 인플레를 연준이 때려잡을 겁니다. 고용도 좋기 때문에 경제성장, 디플레이션에 되지 않는다고,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인플레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고 나면 아마존은 다시 상승하겠죠. 단지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아마존이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시각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도 현재 적자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존을 사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어쨌든 현 주가는 정말 매력적이긴 합니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 현재 지금 2,500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25%나 빠졌어요. 예. 아, 진짜 굉장합니다. 아마존이 25%. 네. 아마존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세 번째, 조정 단계에서 더 힘든 상황으로 악화 가능. 뭐 증시가 워낙 안 좋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얘기로 숟가락을 얹습니다. 전문가들이 숟가락을 얹는 거죠. 이제 시장은 길고 고통스러운 조정에서 뭔가 더 골치 아픈 상태,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무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2020년 3월은 시장이 급락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 시장 상황은 지난해 시장 랠리를 경험했던 투자자들에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겁을 주는 멘트입니다. 겁이 나요. 예, 겁이 납니다. 하지만 좀 무뎌졌어요. 예, 좀 무뎌진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3월 시장 급락하고서 회복세가 좀 괜찮았죠, 3월은. 근데 이제 또 반짝 그랬다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렇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시장은 다양한 흐름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 중. 연준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많은 분야에서 현 수준의 주가 배수에 대해서도 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주가 배수 굉장히 싸졌다고 PR 따져보면 굉장히 따져보면 굉장히 싸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높은 거 아니냐. 직면한 불확실성이 많은데, 매크로적인 이슈가 달라진 게 없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조수가 상승하면서 모든 보트를 끌어올렸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유동성이, 돈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QT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물이 물 높이가 낮아지면 이제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네. 어쨌든 4월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5월이죠. 네,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 Sell in May, 5월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있는 말처럼 통계적으로 5월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4월 이렇게 안 좋았는데 1월 안 좋고 2월 안 좋고 3월 엄청 안 좋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4월 더 안 좋고, 이 상황에서 더 좋지 않아질 수가 있는 건지 참 우려가 큽니다. 분명히 자본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는 날이 오긴 오겠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이렇게 패닉 세일이 나오는 거죠. 매크로적인 이슈가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단발성의 반등은 우리가 경험했지만 곧 수일 내에 데드캣 바운스처럼 더 크게 고꾸라지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투심이 이제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확 오르는 날이 있더라도 이것도 내려가겠지, 바뀐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에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중국이 아 코로나 괜찮아 이제 더는 봉쇄 안 할게, 상하이 봉쇄 없어,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앞으로 더 공장 열심히 돌리고 중국 경제 이제는 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멘트를 치고 있어 갖고 시진핑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혹은 뭐 푸틴이 전쟁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이게 매크로적인 이슈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더 얼마나 빠질지 어떻게 흘러갈지 고통스러운 시간, 누가 뭐래도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어려울 것 같아, 좋지 않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윳돈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으신 분이라면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시장을 좀 더 어찌 보면 좀 멀리하고 시장을 잠시 잊고 하고 있는 일에, 본업에, 가정에, 일상생활에 더 집중하면서 지내시다 보면 더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벗어나면, 시장에서 도망치면 그때가 바로 패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확 올라가는 그 순간의 랠리를 먹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나가면서, 추가 매수 해나가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했습니다. 총평가에 5,70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2만원, 포드 2만원, 애플 20만원, 알파벳 10만원, 메타 2만원, AMD 5만원, 엔비디아 10만원, 블록 2만원, 유니티 2만원, 코카콜라 3만원, SCHD 3만원, 부 10만원 총 71만원 매수했습니다. 금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